안녕하세요. 고향문화 자연식단입니다. 오늘은 식사 대용으로 든든한 김치 두부전을 준비했어요. 제가 반찬 요리해 볼게요. 식사 대용 재료 준비는요. 김치 4분의 1 쪽이에요. 그리고 두부가 반모, 달걀 2개, 양파는 좀 절반 정도 쓸 거고요. 대파 하나만 있으면 정말 저희들이 또 때로는 식사하기가 또 밥맛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. 근데 또 든든하게 제가 또 맛나게 김치전을 지져 볼게요. 김치를 이렇게 좀 쫑쫑쫑 이렇게 좀 작게 작게 좀 썰어 주셔요. 너무 커도 또 젓가락질 하고 그런데 또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김치를 좀 송송송 썰어주고. 얘도 이렇게 얍삭얍삭하게 이렇게 아주 얇게 좀 썰어주세요. 김치는 제일 나중에 썰 거를 또 망가겠네요. 도마가 이렇게 지저분해지잖아요. 야채부터 썰고 김치를 나중에 썰면 또 깔끔하게 사용하겠잖아요. 그것도 양파도 좀 얍삭얍삭하게 썰어주고요. 양파가 두꺼우면 김치하고 겉돌거든요. 그래서 얍삭얍삭하게. 대파도 이렇게 쫑쫑쫑 이렇게 썰어주시고. 그리고 두부. 두부를 으깨주셔도 되고, 이렇게 채썰들이 그냥 썰어주셔도 되고, 아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. 달걀 두 개 더 깨서 넣어주고요. 여기에 부침가루 다섯 수저를 넣어주세요. 이렇게 넣어서 두부와 함께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, 물을 좀 부어야 되겠네요. 물을 밥그릇으로 하나 정도 부어주시고, 기름을 이렇게 넉넉히 둘러주시고요. 이렇게 불이 달아오르면 중불로 해주세요. 그래야 훌렁 타지 않고 또 전지지는데 여유가 있어요. 김치전 지지실 때에는 꼭 중불보다 더 약하게 하셔요. 그래서 천천히 여유를 두고 하셔요. 두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뒤집을 때 좀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도 조심히 하면 아마 잘 뒤집어질 거예요.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을 두고
여의도도 가시면 아마 맛있는 전이 만들어질 거예요. 오늘은 이렇게 김치전을 지져보았어요. 간을 볼까요? 간을 따로 안 해도 아마 간이 맞을 거예요. 두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수하면서 부드럽고 김치와 아주 잘 어울려요. 이렇게 함께 만들어 드셔서 우리가 더 건강한 생활도 유지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